지금 한국 교회에서요, 뭐 외국은 말하지 말고요. 한국 교회에서 교회 가면 성령 심어줘야 됩니다. 예수님처럼. 죄사함 시켜주고, 자, 이게 예수 1차적으로 원죄를 사하는 거예요. 원죄 사해주고, 성령 받아라 해줘야 돼요. 예수님처럼. 죄 사해준다. 죄 사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. 전 단계입니다. 죄를 사해주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죠. 그리고 이제 성령 받아라. 그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. 같은 얘기예요. 동전의 앞뒤예요. 죄사함과 성령 받음은. 근데 이제 죄사함이라는 건 포인트가 이제 기존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죄를 벗겨줬다는 얘기고 이제 무죄가 된 거죠. 유죄에서 무죄가 됐고 그게 뭐냐 본질이 동전의 뒷면으로 보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. 사실 하나인데 말 의미만 가지고 보면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시는 겁니다. 그거 해줘야 돼요. 이게 사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. 예수님 대신해서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? 죄사함 해주고 성령 받아라 해주신 거죠. 그래서 천국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. 영생 얻게 해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사도라는 거는요, 성도랑 뭐가 또 다르냐? 성도는 하나님 자녀고 사도는요, 예수님이 하시던 사업을 이어서 할수 있는 정도 수준이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더 이제 그 멘토 역할을 할수 있는 성도죠.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던 일이 뭔데요? 그러면 이제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사도는 남들까지 자기는 그 기본이고 남들까지 성령 죄사함 받게 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고 천국에 산다는 게 뭔지 가르쳐주고 어떤 식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사역이 지상에서 구현되어야 되는지 실감나게 말해주고 인도해 줄수 있어야 돼요.